뷔페에 다녀온 후기입니다. 파르나스는 서울 2호선 삼성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혹시 차를 이용하신다면 호텔 주차장에 주차 후 1층에 위치한 그랜드 키친으로 가시면 됩니다. 호텔 로비에 간단하게 전시회도 하고 있으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비엔 라운지바가 멋들어지죠. 중간에 하트 조형물이 포토존이네요. 이제 본격적인 그랜드 키친 이야기입니다. 평일 디너와 주말은 145,000원, 평일 런치는 125,000원입니다. 운영시간은 이러한데 토일 운영시간이 다 다르니 주의하세요. 평일 디너, 토요일 점심, 일요일 점심이 1, 2부 따로 나누어 있지 않아서 가장 여유롭게 먹을 수 있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시간에 많이 쫓겨서 먹고 왔거든요. 평일에는 통참치 해체쇼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하니까 평일 디너로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픈 10분 전부터 어마어마한 줄. 3대 뷔페에 비해 좀 여유롭다 들었는데 잘못된 소문이었나봐요.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 순서대로 입장합니다. 지금 지나오는 길 쪽에 음식 섹션이 있고요. 이쪽이 가장 인기 있는 스타필드 뷰의 참가석 자리들입니다.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편이라서 이동하는데 편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1층이라서 고층 뷰는 없고 스타필드 뷰입니다. 테이블에는 산펠레그리노 탄산수와 생수가 기본 제공되어 있습니다. 식기류 받침이 있는 게 좋았어요. 위생적이고요. 내부 분위기는 가족 모임하기 좋은 따뜻한 분위기예요. 푸드 섹션은 이러합니다. 뷔페가 시작되면 일식, 그릴 쪽에 가장 먼저 줄이 서집니다. 가장 먼저 맛볼 메뉴는 초밥과 사시미, 유부초밥, 연어초밥, 농어초밥, 참치초밥, 방어초밥, 새우초밥. 초밥 위에 올라간 회 두 개들이 다 보기 좋죠? 초밥 옆쪽으로는 사시미 코너가 있습니다. 고등어도 있습니다. 왜 참치가 생각났다? 참치가 결이 미쳤어. 애들 가다가도 이런 거 참치 왜 먹어? 방어 미쳤다. 방어초밥 미쳤지. 와. 초밥 미치는 거 같은데? 아니 여기가 진짜 회가 맛집이래. 사시미가 더 괜찮은데 참치는 정말 다른 뷔페보다 압도적이에요. 저는 연어파인데 이날은 참치 회에 미쳤었습니다. 연어보다 참치를 더 많이 먹은 건 처음이에요. 참치가 워낙에 국거리니까 다른 회들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참치만 열심히 먹어도 본전일 것 같습니다. 초밥도 굿굿. 밥이 조금 많은 감도 있었는데 맛있었어요. 아직 방어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방어 맛이 덜 들었지만서도 맛있었던 방어초밥. 연어초밥도 사랑이지요. 초밥은 갈 때마다 부위가 달라지는데 육로감이 어마어마하죠. 그랜드 키친이 유부초밥 맛집이라는 건 안 비밀. 궁금하네. 먹어봐. 유부초밥이야? 대단한 유부초밥. 간이 적당히 잘 되어 있어서 가끔 생각날 것 같은 맛이에요. 지라지 덮밥은 예쁘긴 하나 다른 좋은 회들이 있으니 연어알 위주로 먹었어요. 시소노미 구라게? 상큼하니 입맛을 돋우는 해파리죠. 전복무침. 어렵다 어려워. 일식의 세계. 멍게는 비린맛이 적고 바다향 가득하니 신선했어요. 훈제연어는 마스터셰프가 직접 만든 건강식 훈제연어라서 기대했는데 다른 뷔페들과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그래도 직접 만들었다니 가지만 한 번씩 드셔보세요. 다음은 그릴. 그릴은 종류는 다양하지 않지만 오히려 만족스러웠어요. 회전율도 좋은 편이고 관리가 잘 된다고 느꼈어요. 랍스터,
LA갈비, 양갈비, 구운 야채, 우대갈비. 그라탕, 고구마튀김, 새우튀김, 피자. 그릴에서는 랍스터 먼저 먹어봤어요. 이건 약간 핫바게? 맛있어. 랍스터는 먹다보니 나쁘지 않았는데요. 뷔페 초반에는 대량으로 구워놔서 좀 즐겼는데 나중에는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막 우와 대박 이건 아니야 지금 좀 식어서 그런가? 타이밍 잘 받아오면 탱글하고 부드러워서 포크로 바로 빠진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간도 적당하니 딱 좋아서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괜찮나? 괜찮다. 거기보다 맛있나? 우리 어디였지? 플레이버즈 비슷하지? 맞아. 약간 플레이버즈는 버터 맛이 좀 더 자극적이지 않았어? 얘는 약간 덜 자극적이야. 그랜드 키친 자체가 전체적으로 간이 섬섬해서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크기도 좀 더 작은 랍스터텔이었어요. 그러나 나쁘지 않았어요. 이것도 주요 메뉴 같은 우대갈비입니다. 우대갈비는 시럽처럼 입속에서 사르르 녹아버리는 야들야들한 식감인데요. 엄청 기대했는데 부드럽긴 했으나 갈비탕에 들어있는 고기 느낌이 강해서 아쉬웠어요. 양갈비는 요즘 호텔에서 잡내 나는 거 찾기 힘들죠. 부드럽게 잘 썰렸고 크기는 작은 편이에요. 민트젤리와 먹으면 단짠 느낌. 그냥 먹어도 맛있었어요. LA갈비도 맛있어요. 오히려 그릴로 유명한 플레이버즈보다 육류는 훨씬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피자는 맛이 쩝. 한참 후에 다시 그릴을 먹을 때인데 이때도 상태가 좋은 거 보이죠? 랍스터와 함께 뷔페 본점 볶기 좋은 해산물류. 대게가 따뜻하게 제공돼서 좋았어요. 그 옆에는 마늘버터로 볶은 해산물찜, 전복도 있어요. 대게에는 센스있게 칼집이 나있어서 다른 곳들보다 먹기 편했는데요. 칼집이 어중간하게 나있는 것도 있어요. 아니 헬스에야 먹을 수 있냐고. 맛있어. 응.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진짜. 진짜 다르지? 응. 와. 누가 먹었던 대게 중에 제일 맛있어. 이날 제일 맛있게 먹은 걸 대게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대게가 정말 맛있었어요. 여태껏 먹었던 호텔 뷔페 중에서 가장 수분 가득 촉촉하고 달달했어요. 센스 있는 칼집 덕에 먹기도 편하고요. 샐러드를 둘러볼게요. 무화과, 새우, 트러플 소스 버섯, 훈제오리, 아스파라거스, 참치 타르타르, 치즈, 해산물 샐러드로 종류가 다양해요. 물론 커스텀 샐러드도 가능하고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죠? 다른 음식들로 배를 채워야 돼서 맛볼 정도만 가져왔어요. 맛은 뭐 신선했었다. 핫푸드 중국 음식입니다. 그라탕, 엑소엑소 볶음밥, 왕새우 마요, 지선전, 어양동고, 해삼주스. 어양동고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부드러운 표고버섯과 소고기를 담백하게 튀겨낸 요리라고 해요. 해삼주스는 해삼과 삼겹살을 이용한 고급 중화요리로 인덕권의 유명 중식당 웨이루의 레시피를 사용했다고 해요. 중식 옆쪽에는 세 가지 죽 등이 준비되어 있어요. 능이송이 소고기 죽, 게살 스프, 트러플 감자 스프. 왕새우랑 새우가 정말 크고 실한데 얇은 튀김옷과 양념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잠깐 꿀팁! 누들과 그릴 섹션 사이에 불도장이 있는데 잘 안 보여서 받기 어려우니까 꼭 챙겨 드세요. 그 옆으로는 새우김성과 소룡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도장은 63빌딩 파빌리온과 비슷한 느낌이고요. 중국 최고의 보양식이니 꼭 먹어보면 좋겠죠? 괜찮은데? 근데 뭐
약간 조그맣게 들었다, 무슨 맛은. 있을 거 다 있네, 조그만 국물. 닭. 맛있어. 어른들 좋아할 맛. 즉석 누들 코너에는 원하는 야채를 그릇에 담아서 쌀국수, 마라탕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주문하시면 바로 만들어주십니다. 진한 쌀국수의 느낌을 좋아하는 터라 저한테는 프로. 너무 밍밍한 느낌이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마라탕.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마라탕이에요. 누들 코너는 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어요. 다음은 한식입니다. 한식 맛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랜드 키친. 앞에 지나가면서 전 굽는 냄새를 맡으면 가져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매직. 옆에는 갈비찜도 있어요. 김치류, 더덕구이, 나물, 젓갈 등등 밥이랑 먹을 반찬들도 가득하고요. 담아놓은 그릇도 한식이랑 잘 어울리니 보기 좋습니다. 고사리 낙지무침, 비빔냉면, 육회, 갈비찜. 여긴 정말 간이 슴슴하고 맛이 좋아요. 육회가 너무 달지도 않고 계속 들어가는 맛. 한식 중에서는 비빔국수가 치트키인데요. 육회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육전이랑 먹어도 궁합이 엄청납니다. 육전에 육회를 싸먹어도 세상 존맛. 육전은 조금 얇다는 게 아쉽지만 바로 구워주는 전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어딥시오 하고 감사하고 먹었어요. 가품 새우튀김인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왕새우 마요에서 생각했던 점인데 그랜드 키친은 새우가 실하지 않은 게 없어요. 통통하고 큼지막한 새우가 튀김에도 들어있고요. 새우장도 큰 새우를 이용했답니다. 이렇게 큰 새우장은 처음인데 정말 맛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간이 잘 베이라고 세심하게 배까지 갈랐답니다. 이 집은 젓갈도 많이 짜지 않고 간이 잘 되어서 밥이 계속 들어갑니다. 여기는 커피를 주문하는 곳인데 자리에서도 주문 가능하니 참고. 참! 티는 로네펠트. 향을 맡아보고 고를 수 있도록 향키트까지 있는 센스 무엇? 티 꼭 드시고 오는 거 추천. 이쪽은 하겐다즈가 있고요. 여긴 치즈와 베이커리, 초리조, 프로슈토, 각종 치즈 등 술안주로 할 게 정말 많아요. 디저트로는 흑임자 크림 비릴레, 바닐라 파운드, 밤 다쿠아즈, 애플 레몬, 피스타치오 슈, 단호박 롤, 둘새 헤이즐넛, 무화과 밤 케이크, 에그 타르트, 오페라, 티라미수, 녹차 바스크, 셰프 특선 케이크까지. 종류는 많아 보이는데 크림 케이크 종류가 적어서 아쉬워요. 과일은 포도, 골드키위, 용과, 파인애플, 멜론, 수박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와플이 아닌 크로플이 있어요. 맛없을 수 없겠죠? 그 옆에는 마카롱과 쿠키가 있는데 마카롱은 종류가 적어서 아쉬워요. 과일들과 디저트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가져왔어요. 호텔 과일은 신기하게 어느 곳이든지 다 달아요. 단골로 선별하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다 달아서 신기해요. 하겐다즈는 맛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딸기 맛이 최애예요. 먹기 아까운 애플레몬 케이크. 솔직히 맛은 그냥 그래요. 눈으로 맛보는 기쁨이 더 크네요. 그 외에 가을과 어울리는 디저트들도 의미있고 좋았답니다. 커피도 맛이 좋아요. 그랜드 키친 총평을 해보자면 그랜드 키친 이꼴 해산물 맛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방문했던 바로 옆에 있는 같은 회사의 브레서리도 회가 엄청났는데 역시나 그랜드 키친도 회가 정말 맛있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1위는 참치와 방어. 지금은 방어철이 아니라 맛이 덜 들었는데 방어철에 가면 정말 어마무시한 방어들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랜드 횟집으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해산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3대 호텔 뷔페보다 저는 그랜드 키친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식 라인업도 좋아서 어른들 보시기에도 짱짱맨. 요약! 그랜드 키친 종류는 적지만 요리가 다 맛있다. 강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